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피 어항을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피 어항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수족관이나 아니면은 운동장 앞에서 이제 막 그 물고기를 팔 때 구피랑 베타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구피가 가장 키우기가 무난합니다. 네, 베타도 마찬가지지만 구피 베타는 난이도는 비슷해요. 근데 구피가 좀 더 이뻐서 많은 분들이 구피를 사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구피 어항까지 세팅하는 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구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장 싼 거, 네, 가장 싼 물고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네, 번식도 오질나게 잘하고 네, 가장 쌉니다. 네, 구피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막구피와 그리고 고정구피, 그러니까 펜시구피라고도 하고요, 막구피라고도 해요. 그리고 고정구피가 있어요. 펜시구피, 막구피,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잡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무조건 그냥 막 섞여서 그냥 우월한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막 어떤 것들이든 유전학적으로 그냥 막 그 자기들끼리 그냥 막 교배를 해서 족보가 없이 그냥 막 섞이는 게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유전적으로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막 키우는 것들이 이제 막구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족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반대로 고정구피라고 있는데 이 고정구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색깔이 나오는 구피끼리만 걔네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고기고 막구피 같은 경우는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500원에서 1000원? 네, 500원에서 1000원 왔다 갔다 해요. 개인 분양하시는 분도 500원에 파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주 금방금방 이제 새끼를 납니다. 네, 근데 고정구피 같은 경우는 0이 보통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만원 정도? 근데 만약 발색이 오질나게 이쁘다, 정말 이쁘다, 그럴 경우에는 고정구피 같은 경우는 몇십만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처음 구피 어항을 도전하시는 거라면은 일단 막구피로 좀 연습을 해보시다가 그리고 나서 고정구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찍을 콘텐츠는 가장 이제 막구피와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구매한 구피가 하나가 더 있는데 블루글라스라고 해서 고정구피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따 영상 뒤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는 정말로 홈플러스에서 나온 용품들로 싸게 세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구피 같은 경우에는 이 어항에다가 조금 가격이 있게 해서 저렴한 것과 그리고 돈을 좀 썼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바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피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한 25도에서 26도 정도면 가장 얇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새끼를 낳을 때 난태생이라고 해서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아요. 네, 구피는 새끼 낳아요. 그리고 구피는 모성의 딸은 없습니다. 새끼 잡아먹습니다. 네,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키울 열대어 중에 새끼를 보호하는 애들도 있는데 네, 구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대신에 알을 오질나게 계속 많이 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저번 편에 이제 나중에 띄워주실 거예요. 저번 편에 만약에 어항 세팅 방법이나 이런 것들 보고 오셨으면은 pH와 KH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구피 같은 경우에는 pH가 약산성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약산성인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바닥재를 약산성으로 깔아서 만들어주느냐 아니면은 나중에 저희가 또 컨텐츠가 되면은 좋겠지만은 알몬드 잎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넣어서 이제 산도를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얘네들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네들이 보통 물 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점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피 정말 이쁘게 키우려고 막 물까지 잡아놓고 딱 했는데 구피가 탈출을 해서 다음날 막 명태가 되어서 바닥에서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을 한 3cm에서 5cm 정도 좀 덜 넣어주세요. 그럼 되세요.
이걸 좀 언박싱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 환수 어항이라고 해서 똥물을 갖다 계속 빼주는 거예요. 어우, 뭔가 냄새가 진짜 약품 냄새다. 진짜 약품 냄새다. 약품 냄새. 얼마죠? 이게 17,000원입니다. 14,000원이요. 네, 그 조작하기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버리세요. 자,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이거 왠지 조립 그냥 바로 가능할 것 같아요. 설명서 안 보고 조립하는 방법.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이거 돌 같은 게 들어있네요. 아, 근데 이거 좀 더럽다. 이거 좀 씻고 갈게요. 갑자기 짜증 날라오네. 남자라면 설명서는 버리는 거예요. 완성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다 물을 담아줄 건데 다시 꺼졌어, 저 집으로. 그래, 이건 켜두도록 할게요. 꺼지면 힘들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담아야 되는데 역시 어항이 작으니까 편하네. 자, 이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막 똥을 싸요. 똥을 오지게 싸잖아요. 그럼 이쪽에 똥이 막 있고 질산염이 여기 막 쌓이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어주면은 이쪽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부터 빼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바로 물고기를 구피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OX 오를 선택하신 분은 아 네, 이틀 후면은 구피들이 용궁행 열차를 타고 용궁으로 갈 거예요. 여기다가 자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아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걸 안 넣으면 열 구피가 죽어나가는지는 저번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20리터당 1캡슐이면 1캡슐당 약간만 2주에서 3주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이런 어항을 사셨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뒤에 보이고 막 다 비추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백시트지 인터넷에서 어항 백시트지라고 치시면은 팔아요. 네. 저렴하게 파니까 색깔별로 맞춰서 해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붙이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오늘 선택하는 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샌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세히 보이나요 지금? 이거를 물속에서 보면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생겼거든요. 검은색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구피가 지금 딱 두 마리가 들어갈 건데 구피가 두 마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아니 심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구피 하나만을 좀 강조해 주려고 하시면은 올 블랙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백시트지 검은색, 바닥재 검은색. 그래서 이거를 먼저 오실나게 씻어주셔야 돼요. 씻기 전에 이거를 먼저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벽면, 정육면치기이기 때문에 뭐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으세요. 거기가 어차피 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닦아주시고요. 이건 비눗물이에요, 여러분. 페브리즈 아니고 페브리즈 뿌리시면 안 돼요. 비눗물 들어있어요. 비눗물을 넣어서 이제 뿌려주신 다음에 밑에서부터 잘 붙여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 필름 액정 붙이는 것만큼 어려워요. 카드로 이렇게 공기에 있는 것들 다 빼주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빵꾸가 뚫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항 뒷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바닥재를 씻으러 가셔야 됩니다. 가시죠. 자, 이제
모래를 넣어주셔야 돼요. 모래를 한 3cm 정도만 쌓일 수 있도록, 너무 얕으면은 미생물들이 지낼 공간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네, 물을 붓기 전에 이런 비닐봉지를 깔아주시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 난리 나요. 엄마. 그래서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가도 똑같이 물 타주시면 돼요. 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모습인데요. 여기다 이제 여과기 설치만 해주시면 끝나요. 네, 이렇게 어항 세팅이 우리 끝났어요. 아우, 저 오질라기 힘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하고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세자 어항이 있어요. 세자 어항에서 물을 갖다가 다시 퍼서 옮겼습니다. 오질라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막구피예요. 막구피 1,000원에 사왔고요.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에서 1,000원에 사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물고기가 쇼크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봉지 그대로 어항에 넣어주신 상태에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어차피 지금 떠온 물에서 같은 물이었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아요. 이 제품은 정말 불을 껐다 켰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하려면은 굉장히 이거 잘 맞춰야 돼요. 아, 됐다. 이렇게 딱 하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밝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쁜 건 잘 모르겠어요. 구피가 별로 뭐 이쁜 건지 아닌 건지. 여기 있는 물고기도 지금 풀어줄 건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 물을 갖다 계속 조금씩 넣어주면서 천천히 방류 시켜주시면 돼요. 3, 2, 1. 자, 오늘은 홈플러스에서 공기 한시 덜 빠져버려야 돼요, 여과기에서. 네, 오늘은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가장 저렴하게 17,000원에 어항 세팅한 거 하나,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나는 집에 좀 오래오래 깨끗한 물에서 고정 구피를 갖다 번식을 시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항이에요. 네, 그래서 총 이렇게 두 가지. 네, 좀 돈을 드리고 돈을 적게 드리고 이 차이인데, 네, 딱 봐도 확 차이 나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 물생활은 돈입니다.